제1장입니다. Generating Smarter Products. 좀 더 스마트한 프로덕트를 생산하는 것에 관한 안내죠. 이 문장에서 그 스마트 프로덕트가 무엇인지, 어떤 제품이 스마트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제품들을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어떤 마음가짐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제목만 쭉 뽑았어요. 뽑아서 이렇게 정리를 뽑아놨습니다. 그죠? 1장 되잖아요. 이걸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읽어본 내용 그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어떤 것이 스마트 프로덕트인가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스마트 프로덕트, 그렇죠? 어떤 걸 스마트하다고 얘기를 할까요? 첨단 기기라고 해야 되나요? 첨단 기기, 스마트폰, 이런 게 스마트한가? 아,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제가 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한 문장으로 잘라서 딱 얘기를 하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통신 기능과 컴퓨팅 기능이 기존의 제품에 녹아 들어간 것, 이게 스마트 프로덕트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딱 떨어지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러한 스마트 제품들은 첫 번째 인스트루먼티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그것은 어떤 하드웨어 자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드웨어 자원.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뭐 컴파스, 나침반이죠. 자이로스코프, 그리고 엑셀로미터. 스펠링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어떤 센싱 디바이스들이 주로 많이 이용되죠. 그래서 센스들입니다. 이러한 하드웨어 자원들이 되게 결합되어 있다는 거, 그죠? 그리고 인터커넥티드라고 하는 거는 상호 연동된다는 거죠. 상호 연동된다는 거. 그리고 서로 통신한단 말이에요. 서로 간의 통신. 다음에 인텔리전트하다는 것은 똑똑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보통 유사지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사지능, 그래서 수도 인텔리전스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기다. 그렇죠? 적당히 기계지만은 좀 똑똑해 보이는 기계다. 이러한 것들이 스마트한 제품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 이 세 가지, 그렇죠? 이 세 가지 특징은 어떻게 그러면 하나의 제품으로 들어가느냐니까, 바로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위빙, 그죠? 우리 위빙이라는 단어 많이 쓰죠. 천을 짜듯이, 직물을 짜듯이 서로 간에 이렇게 딱 짜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 오픈에시 플랫폼의 코어 모듈들도 보시면은 어디가 있나요? 더 위에 있군요. 오픈에시 플랫폼 여기 있는 것들은 다 현재 지금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은 별로 안 보이잖아요. 근데 스마트한 제품들은 하드웨어가 없이 소프트웨어만으로 동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준 화폐도 소프트웨어적이고, 표준 증권도 그렇고, 그리고 표준 은행도 그래요. 이것도 다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죠. 그런데 조금 더 내려와서 보면은 지금 준비 중인 걸 보면은 곱팡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무인 편의점이에요. 편의점인데 사람이 없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혁신적인 기능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때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구지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는 이 제품은 뭐냐니까, 자율주행하는 차량이에요. 자율주행 차량인데 기존의 자율주행하고는 많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니까, 일단 블록체인 기반이고, 그리고 기존의 자율주행 차량들이 혼자 움직인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달구지라고 하는 자율주행 차량은 집단이 서로 조율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모든 자율주행 차량들이 하나의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오토노머스 로지스틱스라고 해서 곧자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도로와 신호체계와 차량이 결합되어서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이 곧자활입니다. 요거는 이제 개별적인 차량이 되겠죠.
이처럼 나중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뒤로 갈수록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튀어나오게 돼요.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다 빠짐없이 들어가게 되죠. 요거는 자판기와 편의점의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상당히 지능적이에요. 그래서 무인 편의점으로 구동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하드웨어적인 거죠.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들을 다 그러면은 서로 간에 연결하는 시스템이 뭐냐? 그 시스템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오픈에시 플랫폼이라는 거죠. 오픈에시 플랫폼을 통해서 이 다양한 그 자동 판매기, 자판기하고 차량이 서로 간에 관계 없을 것 같은데 이 플랫폼에 의해서 하나로 연결됩니다. 이 플랫폼 자체가 바로 소프트웨어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게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에서 서로 간에 연동이 되는 것, 그것이 스마트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이 뭐냐니까 어떤 표준화된, 그러니까 개방된 표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뭔가 만들기 위해서. 여기 좀 전에 봤던 그 화면을 다시 돌아오게 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여기 있는 것들이 다 표준이에요. 표준이고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OpenSea 플랫폼이라고 하는 표준을 통해서, 이게 표준입니다. 이 표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밑에 있는 표준화폐가 만들어져요. 이 표준화폐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표준증권이 만들어져요. 표준증권을 통해서 표준화폐와 표준증권을 통해서 이렇게 한수풀이라고 하는 은행이 만들어지고 이 은행을 통해서 다시 시장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렇게 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토대가 되는 기술은 바로 맨 위에 있던 오픈에시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죠? 요게 표준이란 말입니다. 이게 개방된 표준이라는 거죠. 이 개방된 표준, 누구나 참여해서 이 펑션들을 다 구현하게 되겠죠. 이 참 구현해서 누구나 참여해서 개방적으로 구현된 이 펑션들이 다른 모든 오픈에시 플랫폼 사양의 기계와 장치와 시설을 운영하는 핵심 알고리즘이 되는 겁니다. 이런 핵심 알고리즘은 하나의 표준이고 하나의 개방된 형태로 반드시 존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얘기가 좀 전에 봤던 그 내용이 됩니다. 자, 다시 좀 전에 강의 보드로 돌아갈게요. 잠시 옮겨놓고 강의 보드로 돌아왔습니다.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스마트한 제품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새롭고 좀 흥미로운 그런 도전이 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찾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첫 번째 역할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찾은 것이 뭐냐니까 바로 이런 걸 찾은 거예요. 이런 오픈에시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은행도 만들겠다. 그죠? 그죠? 사람이 없이, 사람도 없고 은행 건물도 없이 은행 스스로 동작하는 은행입니다. 그죠? 이거 상당히 재밌는 주제가 되고, 그리고 시장, 기존의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이런 재래시장과 다른 형태의 또 다른 시장, 온라인 시장도 아니고 오프라인 시장도 아니면서 둘 다를 포괄하는 새로운 형태의 시장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것들이 다 새로운 기회, 새로운 도전을 포착하고 그에 따라서 세운 어떤 플랜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중요한 등목 중에 하나가 다양한 역량들을 마스터링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러한 지금 만들고 하는 것이 스탠다드 마켓, 표준 시장을 만들 겁니다. 이 표준 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펑션들은 여기 밑에 나열되어 있는 이러한 펑션들이에요. 이러한 펑션들을 통해서 하나의 온라인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온라인 상거래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걸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적으로 시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시장경제 시스템에서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자원시장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이러한 각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과 어떤 역량들이 없이는 제품을 구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월드 클래스 소프트웨어 하우스, 무슨 말이냐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어떤 프로그래밍 능력을 갖춘 인원들로 팀을 짜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발 노력을 하나로 합쳐야 됩니다. 특히나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 어디 있나요?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들은 차량은 하드웨어이고 그 차량을 운용하는 시스템은 소프트웨어예요.
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같이 진행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사람들도 소프트웨어 부문을 이해를 해야 되고 소프트웨어 부문을 진행하는 사람 역시도 하드웨어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달과 구지가 있습니다. 달구지가 그래서 달과 구지가 있잖아요. 이 각각의 역할이 있어요. 달이 하는 역할이 있고 구지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나중에 실제 자율주행 자동차의 하드웨어를 어떻게 설계하고 그 하드웨어를 어떻게 제어하며 제어된 달구지들이 집단을 이루어서 어느 하나의 도시, 어느 하나의 지역의 물류와 교통 수요를 어떻게 충족해야 할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중요한 것이 효과적으로 어떤 디스트리뷰티드 팀, 분산된 팀들을 관리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제품이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이런 은행이라고 합시다. 은행 같은 경우 지금 큰 게 굵직굵직한 펑션들이 대략 50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펑션들 하나하나가 또다시 여러 개, 수십 개 혹은 수백 개의 작은 펑션들로 구현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어느 한 팀이나 한 명이 이것을 다 작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픈 코디더 코리아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이걸 오픈소스로 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개발자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바로 어떤 제한된 인적 자원으로는 구현이 불가능하고 광범위한 개발자들이 참여를 해야 되고 그런 광범위한 개발자들이 참여할 때 그 참여자들을 어떤 식으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중앙에서 컨트롤하고 지휘할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오픈소스로 진행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펑션을 지정을 하고 있고 이 펑션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펑션인지를 각각의 이렇게 세밀하게 별도의 페이지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이 갑자기 안 뜨네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뱅크. 이제 나타났습니다. 보면 이 펑션들 보면은 좀 전에 봤던 펑션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펑션이 특정한 펑션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다 이렇게 설명된 페이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죠? 그게 좀 전에 봤던 코어 모듈에서 이 뱅크 모듈에 대한 설명입니다. 좀 전에 봤던 그 페이지가. 거기다가 또 강의도 제공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동작을 수행하고 어떻게 코딩해야 되는지를 강의로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블로그 글로스도 또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죠? 블로그 글로스도 제공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각 펑션에 들어갈 인풋 값과 아웃풋 값이 무엇인지도 특정을 하게 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요? 이렇게 정리함으로 해서 전국에 산재한 다양한 개발자들이 각기 우리가 이 표준 은행이라고 하는 어떤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가 얼굴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협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스마트한 프로덕트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지침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다른 시스템과의 인터액션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해야 되겠죠. 방금 봤던 그 뱅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뱅크를 만들 때 이 뱅크 은행이 세계에 이 은행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한국에만 하더라도 다양한 은행들이 있죠. 열 몇 개가 있죠. 그러한 은행들과 이렇게 만들어진 한수풀이라고 하는 은행 간의 상호관계 그 은행에서 우리 은행에서 한수풀로 송금은 어떻게 하고 한수풀 은행에서 뭐 국민은행이나 기업은행으로 송금은 어떻게 할지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것들도 정리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이 항목입니다.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이거는 뭔지 모르겠다. 뭔가를, 그렇죠. 법과 제도를 준수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한국 법이 있잖아요. 금융 관련 법안이 있죠. 그죠? 금융 관련 법안. 이 법안을 준수하면서 이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이 뱅크 시스템을 구성할 때. 한국의 실정법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프라이어리티를 바꿔주라고 하는 말은 예전에는 디자인할 때 어떻게 했느냐니까 튼튼한 게 최고였어요. 튼튼한 게 최고. 고장 안 나는 게 최고였단 말이에요. 이게 디자인 프라이어리티였는데
지금의 우선순위는 뭐냐니까 업그레이드, 쉽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구조, 끊임없이 구조가 변경될 것을 가정하고 제품을 디자인하란 말입니다. 지금 만들어진 것이 앞으로 100년간 쓰겠다, 20년간 쓰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1년 뒤에 디자인이 변경되고 기능이 변경됐을 때도 즉각적으로 그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같은 얘기입니다. 라이프 사이클을 줄이란 말입니다. 100년 쓰겠다, 10년 쓰겠다 하지 말고 1년 뒤에 매년마다 기능을 갱신하겠다. 그런 게 바로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을 줄인다는 의미가 되겠죠. 갤럭시 폰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에 새로운 기종이 매년 나오고 있죠. 그죠? 그리고 Adapting to ever change requirement.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욕구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죠? 따라서 그 변화를 끊임없이 따라갈 수 있는 것을 시스템적으로 구현하라는 말입니다. 그냥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변화를 파악을 하고 그 파악된 변화를 설계팀이 그대로 반영할 수 있고 설계팀이 반영한 것을 생산팀이 그대로 제작된 상품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하나의 흐름을 체계화시켜 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마지막 항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개발하는 제품 시스템이죠. 우리 같은 뱅킹에도 있고 지금 우리 개발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산합니다. 시장도 하고 만들고 하는데 여기서 단점이 무엇일지 미리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표준 시장을 만듭니다. 이 시장은 기존의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편의점이나 도매시장이나 재래시장을 일정 부분 대체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스템을 구성을 하는데 그런데 예상 가능한 단점이 뭐가 있겠는지 미리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드는 사람들은 과연 스마트폰으로 이런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 그죠? 그리고 기존의 유통 물류 체계가 이 시스템에 맞게끔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도 다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 항목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잘 인식하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새로운 이런 것들 만들고 있잖아요. 보면은 다 새로운 거예요. 화폐도 기존에 있는 돈, 기존에 우리나라 한국인에서 발행한 돈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화폐를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화폐는 기존의 지폐보다도 어떤 점이 더 낫고 어떤 점에서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화폐가 가능하게 된 이유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것은 뭘까요? 그거는 두 가지입니다. 블록체인 기술과 머신러닝 두 가지예요. 그리고 하나를 덧붙인다면 스페이스 웹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웹 아키텍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기서 블록체인 기술과 머신러닝 기술과 그리고 새로운 웹 아키텍처 이 세 가지가 결합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니까 이것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거죠. 왜 패러다임의 전환이냐니까 비단 화폐나 은행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부문에 다 적용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것을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